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은 평년에 비해 유난히 덥고 폭풍을 동반한 장마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벌써 걱정되는데요. 몸은 땀에 젖고 불쾌지수도 꽤 올라갈 텐데 이럴 때 자동차에 올라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에어컨을 켜는 것일 겁니다. 젖은 몸은 뽀송뽀송해지고 차량 내부는 쾌적한 상태로 유지가 되지만 에어컨 바람과 함께 흘러나오는 쾌쾌한 냄새 때문에 다시 불쾌해지는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냄새의 원인은 곰팡이와 세균으로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의 세균이 에어컨에 서식 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방향제나 탈취제를 사용해보지만 향으로 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에바포레이터, 즉 증발기를 세척하는 것이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고 이 또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냄새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나 세균이 생기질 않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요. 곰팡이와 세균의 서식지가 되는 에바포레이터에 습기가 남아있지 않게 예방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차량에는 냄새의 원인에 완벽한 대응을 위해 애프터블로우 기능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기능을 넣으려면 부담되는 금액을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적인 부담을 덜고 신차는 물론 주형 차량에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HL 만도라는 국내 대기업에서 제작한 애프터블로우 보이스라는 제품인데요. 이미 누적 판매 대수가 10만 대를 넘었고 높은 평점과 만족도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프터블로우의 설치가 왜 필요한지와 제품 소개 그리고 설치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HL 만도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품을 5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이벤트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차업차 등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할인 이벤트와 무료 장착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자동차의 에어컨은 블로우 팬이 작동해서 더운 공기를 끌어당기게 되고 에바포레이터의 코일 사이를 지나면서 공기가 냉각이 되고 이 공기가 차 안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원해지는 것인데 여기 앞에 있는 게 자동차 안쪽에 내장되어 있는 공조기 어셈블리야.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이쪽으로 유입이 돼서 여기 안쪽에 있는 에바포레이터를 통과하고 앞쪽에 있는 여기 송풍구를 통해 자동차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공조기를 분해해보면 바로 이게 에바포레이터인데 금속판이 굉장히 촘촘한 형태로 돼 있지. 그러니까 공기를 냉각시켜주는 이 에바포레이터가 더운 공기가 통과할 때 온도 차에 의해서 틈 사이사이에 습기가 생기는 것이고 건조가 되지 않은 습기는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생긴 곰팡이와 세균은 점점 증식이 되고 이곳을 통과한 공기에서 시큼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게 되는 거고 당연히 건강에도 좋지 않겠지. 그러니까 에바포레이터를 강제 건조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애프터블로우인 거야. 시중에는 유사한 애프터블로우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한데 오늘 소개하려는 HL 만도의 신제품 제품인 애프터블로우 보이스에는 다른 제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편의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제품이야. 먼저 구성품부터 살펴보면 애프터블로우 본체하고 메인 케이블 그리고 바이패스 모듈하고 거치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누구나 쉽게 DIY 설치가 가능한 잭바이잭 타입이라서 간단해. 내 차에 설치하기 전에 애프터블로우 보이스가 어떻게 작동이 돼서 에바포레이터의 습기를 건조시키게 되는 것인지를 쉽게 알려주려고 준비한 게 있어. 앞에 있는 게 보기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이쪽은 시동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에어컨 필터 아래에서 더운 공기를 빨아들이고 에바포레이터 쪽으로 불어주는 블로우 팬이야. 그리고 자동차에 설치된 것과 동일하게 애프터 블로우 보이스를 연결해서 설치를 맞춰놓은 상태야. 그럼 시동을 한번 켜볼게. 안녕하세요. HL 만도 애프터 블로우와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동을 켜면 다음과 같이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기존 제품들의 경우는 동작 확인이 LED 점등 상태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대부분 글로우 박스 아래나 안쪽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작동 확인이 어려웠어. 이런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성 안내 기능을 추가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한 가지는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필요 없을 때를 위해서 본체 온, 오프 스위치를 장착해서 쉽게 끄고 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그럼 시동을 끄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HL 만도 애프터블로우가 습기 건조를 시작합니다. 역시 음성 안내가 나오고 10초 후에 5에서 10초 정도 블로우 팬이 돌아가지. 애프터블로우의 작동은 시동 후 종료까지 운행시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이 되는데 차량 운행시간이 20초 미만인 경우는 작동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아예 작동이 되질 않고 5분 미만으로 차량이 운행되었을 때는 10초 후 5에서 10초 정도만 동작하게 되고 30분 전후에 차량 운행시에는 표에서처럼 동작이 된 후에 종료가 되게 돼 있어. 그럼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지. 배터리 방전. 애프터블로우 보이스는 본체 자체가 3000mAh의 립튬 인산철 보조 배터리
시설이라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적고 자체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방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자동으로 블로우팬이 작동되면 보는 것처럼 상당히 강한 바람이 생기고 그 바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에바포레이터로 향하게 되면서 빠르게 습기 건조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야. 실제로 HL 만두에서 애프터블로우를 장착 전후 세균과 곰팡이의 측정 실험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세균은 적고 효소와 곰팡이는 검출이 안 된 것으로 시험 성적 결과가 나왔어. 장착 설치가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 장착 서비스가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잭바이잭이라서 직접 설치도 쉽게 할 수가 있어. 콘솔 박스 커버를 분리해낸 다음 블로우 모터에 연결된 커넥터를 분리해내고 바이패스 모듈 커넥터를 블로우 모터와 빼낸 커넥터에 연결해주고 본체와 바이패스 모듈을 연결한 다음 마지막으로 케이블의 접지선을 차체에 연결해주면 설치가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럼 시동을 한번 켜볼까? 안녕하세요. HL 만도 애프터블로우와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역시 음성 안내가 나오지. 다음 10분 정도 후에 시동을 꺼볼게. HL 만도 애프터블로우가 습기 건조를 시작합니다. 역시 음성 안내가 나오고 작동을 확인할 수가 있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수입차를 대상으로는 아직 적용이 되질 않고 있다는 부분이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 안의 냄새는 운전자의 첫 인상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운전을 방해하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뜩이나 짜증스러운 여름 차 안에서만이라도 쾌적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